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는 하르키우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진지에 대한 반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루안카, 로조바, 슬로비드, 플렐렌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72시간 동안 하르키우시 동쪽 교외를 지속적으로 탈환하며 러시아의 도심 포격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뺏긴 지역만큼 또 후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 주거지에 대한 포격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반격은 러시아군이 이지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략 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동부로 진격을 하면 할수록 이지움이 포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지움에 있는 병력을 빼 하르키우에서 반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르키우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투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움입니다. 이지움 주변의 러시아군은 동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병합하기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격로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가로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남서쪽, 남동쪽, 슬로반스크와 바르빙코브 방향으로 진격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제1근위기갑군, 제20재병연합군, 제35재병연합군, 제68군단, 제76공수사단이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방공군은 추가로 이지움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뚫어내려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레미브카 지역에서 약 6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슬로반스크로 가는 길이어서 이곳이 러시아군에게 함락되는 순간 슬로반스크로 가는 교도보가 한 곳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곳을 막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야레미브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구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지움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포격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의 지휘 차량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근데 이때 지휘 차량이 터지면서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이 같이 폭사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는 전선 전체에 대한 포격 및 공습만 있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확인된 진격이 없었고 곳곳에서 매우 많은 소규모 전투만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지네와 포파스나를 점령하고 리반, 슬로반스크를 향해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제810 해군 보병여단의 부대를 포함하여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계속 포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이 포위를 풀어내기 위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러시아군은 이 공격을 모두 막고 계속 포위를 유지시켰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집에 대해서 러시아가 주소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통제권의 강화과 동시에 마리우폴 주민들이 이 주소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의 수장 중 하나인 데니스 푸실리는 마리우폴의 위대한 건설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푸실리는 친러 반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아조우스탈이 점령되는 순간 마리우폴의 기반 시설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앞으로 마리우폴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건, 행정적 재건에 온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방어 진지를 강화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급품을 정비하고 재편성을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진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남부전선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